예, 예상했던 것처럼 호가 상황은 플러스로 들어오고 있네요. 개장 전 오늘도 유망 종목 한 종목 발굴하겠습니다. 시세 포착인데요. 내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예, 오늘은요. 국가 전략 사업에 대한 기대감, 수혜주를 담아볼까 합니다. 유한타증권 스타피피센터 장기환 이사님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국가 전략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라, 예, 솔깃한데요. 워낙 사실 분야가 많긴 한데, 어떤 기업입니까? 오늘은 그 탑픽이라고 할수 있는 한국 항공 우주를 보겠습니다. 뭐 그동안에 이제 남북 관계가 이제 많이 좋아지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방위 산업재 약간 관심이 덜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뭐 남북 관계와 상관없이 남북 관계가 잘 돼도 역시 자주 국방에 대한 것은 뭐 꾸준히 변하지 않는 우리의 그 어떤 하나의 미래이기 때문에 한국 항공 우주는 우리 이제 이 국내 업체에서는 거의 뭐 유일하죠. 이런 항공기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회사. 이 회사는 꾸준히 성장이 계속될 것이다. 또 이런 것이 이제 제 개인적인 시각이고, 아마 많은 분들도 동감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뭐 사건 사고도 많이 있었죠. 한국 항공 우주 하면은 뭐 그동안에 방산 비리부터 시작해서 뭐 미국 TX 수주 실패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런 부분을 다 이제 차치하고 주가는 이제 서서히 새로운 방향을 터나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고, 여기에 움직이는 거에는 같이 이제 올라탈 그런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그 우리는 뭐 최근에는 IT를 중심으로 또 장이 잘 올라가죠. 이제 거기에 당연히 올라타는 것은 뭐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장기적인 목표로서 투자 수익을 꾸준하게 내겠다 하고 안전하게 내겠다 했을 때는 한국 항공 우주를 봐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뭐 한국형 뭐 차세대 전투기 KF 이런 사업에 있어서 가장 그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그동안에 뭐 엄청난 그런 그 많은 것을 개발해 갖고 지금 거의 안정화된 단계에 있다. 뭐 헬리콥터를 비롯해서 뭐 한국형 뭐 전투기 대부분이 이제 안정돼 있는 이런 상태에 접어들었고, 그동안에 이제 해외 수출 뭐 대표적으로 뭐 인도네시아에 뭐 많이 수출하고 있는데, 뭐 T50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수출 증대되고 이런 그 상태입니다. 여기에 뭐 그동안에 우리가 또 많이 개발했던 뭐 무장 헬기 사업 이런 부분, 이것도 역시 순조롭게 그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태를 이제 볼수 있는데, 그동안에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거 외에 우리가 이제 에어버스라든가 이런 그 항공기 이제 완제품 회사에 부품을 납품한다든가, 이렇듯이 뭐 항공기와 그리고 일반 그 헬리콥터 그리고 군수용과 관련된 이런 대표적인 부분에서 그래도 최근에 첨단을 달리고 있고 계속해서 성장이 갈수 있는 이런 흐름으로서 큰 흐름을 이해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기본 전제고요.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의 우리가 이제 주가 수준에서 어떻게 이것을 대처를 할 것이냐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중요할 텐데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뭐 기관이라든가 뭐 외국인의 투자 이런 거 봤을 때 아직까지는 외국인이 매수가 우위지만, 이 정도 매매 갖고는 주가를 한 단계 턴하기에서는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를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지난 그 11월 달에 그 수주 실패한 이후에 이제 바닥을 친그 이후로 지금 거의 한 6개월 정도의 바닥에서 서서히 이제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지난 그 7월에 바닥과 그리고 11월, 12월에 바닥이 크게 깨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수주 실패해서 빠졌지만 거의 뭐만 3만 원 초반대, 3만 1, 2천 원이 바닥이라고 봤을 때, 지금부터의 그 3만 7, 8천 원을 돌파한다 그러면은 이것은 한 4만 원대까지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선상에 놓여 있다라고 이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난 그 2015년도에 한 8월이죠. 10만 6,500원의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3년 반의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한 3년 이상 조정, 그리고 바닥에서 6개월 이상 다지고 나면은 한 단계 충분히 저점을 깨지 않으면은 우상향을 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어지는 거고,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목도 역시 수익을 내기에는 뭐 아주 뭐 좋은 종목이죠. 국가의 뭐 정책적으로
이번에 그 국방 예산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대적인 증가를 통해서 우리의 전략 사업은 육성해 간다라는 기본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조정받았을 때 저점을 매수해두면 괜찮다라는 그런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으로서는 뭐 현재가 매수 충분히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4만 5천 원, 손절가는 3만 3천 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항공 우주에 대해서 장기환 이사님과 함께 살펴봤고요. 예, 잠깐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 먼저 인사드리고요.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별세했다는 아침에 뭐 깜짝 놀랄 만한 지금 소식이 들어오고 있어서요. 이제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조양호 회장은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었죠. 지난번에 대한항공 이제 이사선이 불발되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예, 미국 현지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럴 만큼 뭐 최근에 사실은 건강 상태가 안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뭔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좀 있고요. 예, 뭐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내용이 좀 들어오는 대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고요. 뭐 또 안타까운 일이 있고 또 관련사들의 주가에도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예, 이어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효과 상황 체크하러 가겠습니다.